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광주 방송국에서 왔어요. 네. 어머니 침대 밖에서 뭐하고 계세요, 지금? 마늘 까고 있어요, 지금. 마늘. 따순 게다리. 이제 시나브로 봄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에이고, 이제 우리 엄니들도 눈, 코, 뜰 새 없이 바빠지시겠구만이라, 이. 허리도 아프고, 또 저번에 눈 많이 왔을 때 눈 밀로 나왔는데 쓰러져 버렸어. 눈에서. 아들들이 어머니 말씀을 왜 그요? 아이 암시라 아니야? 이제 넘어졌다 소리도 안 오고. 어머니 말씀을 이상해요? 그러고 아들들이 싸고 와버렸어. 그래갖고 전대병원에 가서 탁. 아이 그때 뇌경색이었다니요. 가만뒀으면 큰일 날 뻔봤지라잉. 참말로 아들들 덕에 천만 다행이제라잉. 들어오시오. 네. 아이 그도 그럴 거이. 계절 바뀔 때마다 엄니를 모시고 가족 여행을 꼭 간다 하네요. 이때만 해도 좋았네. 놀러 많이 다니지. 강원도, 태국, 베트남 이런 사진은 찍은지도 모르겠네. 셋째 아들하고 큰아들하고 큰아들 애기들이고 이거는 이렇게 바라보기만 해도 오지고 행복한 세월을 보내고 계시답니다. 이렇게 다 키우고 사진을 보니까 어떠세요? 아이고 좋소. 봉게 우리 아저씨도 보고. 어머니 그러니까 건강하게 사셔야 돼요. 그게요. 자식들이 너무나 잘한 게. 효자 자석들 생각고 어쩌든지 인자 건강 뭐냐 챙김서 살으셔야겠소이.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네. 오, 여기까지 오셨군요. 놀랐어. 어디서 전화하셨대요? 저 방송국에서 왔어요. 예. 어르신들 뭐 하고 계셨어요? 지금 약국이에요. 당갖고 엉겅퀴 하고 있어요. 엉겅퀴를 하고 있어요. 아버님 이 엉겅퀴는 다 직접 키우신 거예요? 예. 시에 넣어요. 뿌듯하게. 밭에다. 집도 덮어주고 그래요. 그래야 습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잘 나라고. 이런 작물이 그냥 자라는 것 같아도 그 안에는 사람 공력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답니다. 뭐 돈 나올 데가 없은 게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속 키고 그래가지고 애기들 가르치지요. 시골에서는 딸까지는 다 같이 있어요. 다 가르치지. 딸이나 아들이나 그래가지고 딸이랑 아들이랑 다 가르치지. 어딜 까나요. 고상은 절대 안 물려줘야겠다고 다짐하면서 아이 고 시절에 아들 딸 구분 없이 대학과장 다 보내셨다니요. 아는 거 힘이라고 같이 써요. 이게 고생을 많이 했죠. 고생을 많이 해요 부모가. 공장장. 둘째는 시청에 다니고 셋째는 교감. 또 딸도 선생님. 며느리도 선생님. 그래요. 옛다 밥 안 먹어도 배불르시겠니요. 요렇게 사진도 찍으러 온 마당에 우리 사남매들 자랑장 해주셔 봐봐요. 저 아버님 다시 저 팔순 때 찍었던. 아버님 팔순 때 이거 자제들이 이거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 다 만들어 준 거예요. 그 후로. 아 우리 빙천덩리 결혼할 때부터 시방가장 살아온 역사들을 아그들이 요렇게 책으로 딱 만들어 놨다니요. 구경 갔단 말이야. 책을 안 것도 내요. 자식 보고 타고 있어. 안녕하세요. 네, 사진 찍으려고? 네. 어디 방송국에서 오셨어? 아, 광주 KBS에서 왔어요? KBS에서? 네. 추운 뒤 고생하시구만. 아니요. 아버님 뭐하고 계셨어요, 지금? 아스팔트로 갔어, 아시지? 아스팔트로 갔어. 아, 예. 네. 봄에 타면 나라고 이제 피해줘요. 이제 올라오고 뭐. 아, 이게 아스팔트 그거예요? 벌써 올라오네. 따뜻하면 금방 올라와. 요 동네 이일박사 운암 양반이신디요.
새로운 작물도 착착 키워냄새. 꼴딱진 재미 보고 계시답니다. 농어초공사 다니는 양반이 아스파리 같은 한번 심어서 한번 먹어보려냐고 해서 그 뭐 씨를 사갖고 와라 했더니 한 봉다리 사다 주시더라고. 이제 아버지님은 점점 바빠지시겠어요? 이게 일손이 부족하고 이게 이제 부지런히 깨끗이 해야요. 야, 힘은 붙이고 일손도 모자르고 글재만은 농사꾼으로서 헐떼가장은 해볼란다 마음 먹으셨답니다. 청춘은 가도 저택 이미 있고 고생은 했지만은 뽀따하던 자석들이 있고 고단한 세월을 헤쳐나왔어도 얻은 것이 더 많다고 괜찮다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온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그 어떤 세월 고개도 끄떡없겠네요.